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1절 3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원래 차세대 비전 설교 가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원래 준비했었는데요. 사실 본문은 똑같은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아버지 미국에서는 Father's Sunday이고요. Father's Day.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미리 예정을 했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따라서 하세요. 두 아들의 비유. 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 말 안 듣고 나가서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마음껏 쓰고 즐기고 놀고 죄짓고 막 이렇게 사는 이 탕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 읽다 보니까 저도 늘 탕자, 돌탕, 돌아온 탕자 그렇게 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쭉 본 도중에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봤지만 그의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탕자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탕자긴 탕자예요. 그 삶이 탕자인데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잃어버린 사건이 등장하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어버린 사실 아들. 잃어버린 건 아니고 집 나간 거죠. 그런데 어떻든 비유가 다 똑같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았을 때 온 그 아버지의 기쁨을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 잃은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나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찾은 거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바로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되니까 또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할 때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바로 하늘에서 하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사실 하게 되면서 한 아들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교회를 쭉 다녀보시면 아 여기에 두 아들이 다 문제가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을 갖고 가정에서 아빠 노릇 해야 되겠다. 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하고 또 이 땅에 있는 부모님께도 또 잘하는 우리 또 자녀가 되어야 됐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둘째 아들입니다. 네, 내가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첫째 아들입니다. 예. 자, 여기는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아들은 아들이고 아들이지만 실제로 삶을 보면은 여기는 탕자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탕자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붙여봤어요. 뒤에 이제 돌아온 다음에 예, 되는 거지만 따라서 하세요. 돌탕. 예, 음식점의 메뉴가 아닙니다. 예, 돌탕이고요. 이거는 별명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따라서 하세요. 진탕. 이게 진짜 탕자예요. 근데 이제 탕자였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또 세상을 나갔다가 또 돌아온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예? 뭐라고요? 예. 제가 거기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재탕. 따라서 하세요. 재탕. 자, 하나 더 써놓을게요. 재탕. 어떤 신앙인들은 삼탕도 있어요. 예, 우리 자신들 어디에 속하는가. 탕이 올라갈수록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자, 탕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오늘 말씀 보면 따라서 하세요. 욕심. 예, 이 둘째 아들 11절부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12절에 보면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분깃 중에서 아버지 것 중에서 내게 줄 그 분깃을 달라. 무슨냐면 유산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원래 줘야 될 유산을 갖다가 미리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은 장자는 그 밑에 있는 아들들보다 두 배를 더 받았어요. 왜냐하면 장자는 대부분 부모를 모셔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자녀는 이제 그 나머지 가지고 나눴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들 둘이니까 적어도 여기는 3분의 1을 가졌어요. 3분의 1을 갖고 여기는 첫째 아들은 3분의 2를 가졌어요. 근데 이 욕심이란 말이죠. 이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면 재산을 갖긴 해도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처분할 수 있어요. 미리 줄 수는 있어요.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그 리브가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도라는 여인을 취해서 아기를 아들만 6명 더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 아들들에게도 전부 다 유산을 이렇게 미리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리 줘도 그를 처분하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해야 그것이 바른 법이었는데
미리 달라는 자체가 욕심이 있었어요. 왜 제가 욕심을 했었냐면 이걸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욕망이다. 이 둘째들이 무슨 야망이 있었다. 앰비전이 있었다. 그렇다면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차라리 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큰 꿈을 이뤄보겠다 이런 걸 가졌다면 좀 이해가 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뭐만 되었냐면 이 욕심을 가지고 그 나아가서 받은 건 좋은데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따라서 하세요. 가출. 여러 단어 중에서 가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세요. 왜 가출을 썼냐면 부모님부터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반 다음에 며칠 후 얼마 안 걸려서 며칠 만에 그 재산들 다 모아가지고 이건 다 모았다는 얘기는 그 현금화 했다는 의미인데요.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먼 나라로 부모 간섭받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가는 모습이 당자가 되어가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난다 그랬는데 이 욕심이 어떠냐면 아버지 것과 내 것이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버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것도 내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다는 그런 믿음은 괜찮지만은 여기서 가진 이 마음은 야망이 아니라 욕망이었어요. 자기 본능대로 한번 시컷 써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서 타락한 마음이었습니다. 잘못된 마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며칠 만에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부모나 아니 또 형님이 없는 그 먼 곳으로 가버립니다. 자, 가가지고 꿈을 키웠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 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탕진. 예, 탕진을 하게 됩니다. 다 허랑방탕하고 허랑방탕 술 먹고 그냥 거기 형님이 얘기한 말에 보면 창녀들과 함께 지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 탕진해버립니다. 자, 이게 그냥 고생하면서 번 돈 같으면은 정말 이렇게 아끼면서 선한 일에 더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지만은 나쁜 일에 들여지게 되면서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나 어떤 자기가 가진 선한 어떤 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대로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쓰게 되버려요. 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따라서 하세요. 흉년. 예, 흉년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이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게 돼요. 탕진할 때는 이 재물만 있으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재물이 그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탕진 다 없어집니다. 다 잃어버려요. 재물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둘째 아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가출했다 표현을 썼지만은 욕심 가진 것부터가 인간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거든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인생의 흉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다 잃어버리고 궁핍하고 가난하게 돼서 이제 굶주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따라서 하세요. 돼지우리. 자, 돼지우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흉년이 드니까 먼 나라에서 특별히 이방인 나라 거기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종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 와서 이제 돼지들이 먹는 음식 음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약 8cm에서 한 30cm까지 되는 이렇게 어떤 나무에 보면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런 이게 있더라고요. 예, 이런 이렇게 돼서 이게 콩처럼 콩깍지처럼 이게 생겨서 이 속에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로 뭐가 뭐냐면 사람이 먹기보다는 돼지들이 주로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먹으려 했는데도 먹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돼지 우리 이게 자세히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돼지 이렇게 돼요. 우리는 돼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들의 신분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사실 흉년 들어가지고 종으로까지 추락하게 되고 그 다음엔 돼지같이 짐승으로 추락하게 된걸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예수님 말씀이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쭉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이 결국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타락한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가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여기까지 지금 와 있어요. 물론 옛날에도 여기까지 많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발달은 했지만은 많은 영적인 것도 흉년이고 실제로 육적인 많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괜찮게 사는 것 같지만 예, 어떤 사람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돼지 우리 여기 이게 이제 밑바닥이거든요. 이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 와서 완전 탕자의 모습이 점점 갈수록 그 결과 자체가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비참한 이 지경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와서 떨어지면은 이때 이제 회복하는 길이 두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슨 형이 있냐면 그 베드로 형이 있고 하나는 가룟 유다 형이 있어요. 이 가룟 유다 형은 와 내가 너무 비참하구나.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 인생 그냥 끝내버려야겠다. 여기서 포기하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자기도 비참하고 자식이 그렇게 되면 부모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가룟 유다처럼 엄청난 죄는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거 사실 이것도 엄청난 죄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 나가서 밖에 나와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왔던 이 모습은 바로 탕자의 모습입니다. 탕자. 자 그러나 이 탕자가 뭘로 바뀔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걸 저는 좀 캐드릭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 성경은 없지만 우리는 성자 대신에 따라서 하세요. 성도. 예,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탕자는 죄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도가 되는 길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점철된 인생들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깊은 말씀들을, 의미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예, 몇 단계를 거쳐 하냐면 저는 크게 네 단계만 정리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하세요. 자각. 예, 자각의 단계입니다. 자각. 오늘 17절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 이런 표현을 쓰였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어디까지? 여기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여기 하니까 너무나 배고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난이에요. 그 상황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때 가면 뭐를 깨닫게 되냐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닫는 것을 적어도 두 가지는 바로 깨달대요. 하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거를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유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는 나에 대해서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를 인식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언제 깨닫냐? 배고파서 주려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 완전히 고통, 완전히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돌아온 탕자로 우리 영적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된 인생이라 하지만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면요. 그때 반드시 할 게 깨닫는 게 은혜예요. 따라서 하세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못 깨닫는 게 문제고 잘못 깨닫는 게 또 문제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내 탓이다 하니까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죽어야 되겠다고
죽어버리면 그거는 정말 잘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이네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교회 십자가가 한국에 이렇게 이 불빛이 이 비친 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할 때 종을 땡그렁 땡그렁 종을 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쳐봤어요. 차인벨 소리 야, 들립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아, 이런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날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배부른 사람은 안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 여기 돼지우리에서 돼지하고 싸우는 사람들. 물론 이게 육신의 가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공부하고 때로는 힘들고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고, 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정말 절망적 상황에 와 있을 때 찬송가 440장 아까 불렀던 그 찬송 두 구절만 불렀는데, 그러면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처럼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 옮겨서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옛날에 참 많았습니다. 간증들은 많았어요. 자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오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회개. 회개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각 깨닫고 누식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이 회개라는 것은 죄를 전제하는 것인데, 역시 죄를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의미입니다. 하늘과 누구에게? 아버지, 아비 붙자요.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에서 18절 19절에서 그가 이런 표현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는 정말 그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은데 내가 그곳에 돌아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먹게 되었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탕자는 지금 성도, 이 거룩한 자녀, 이 성도가 되는 길에 있어서 자각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기 전에 돌아온 과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럴 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회개만이 아니라 또 한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따라서 하세요. 믿음. 자, 원래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돌아서는 겁니다. 메타노니아 이런 뜻인데, 죄로 가던 그 발걸음을 반대로 180도로 돌이켜서 누구로 달려가냐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이 아니라 이분한테 이 믿음을 그분에게 그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하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인 걸 알고 그분 앞에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20절에 보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가출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귀가. 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귀환,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집 떠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집은 지금 보통 일상을 그 해석을 할 때 교회다, 주님의 품이다, 뭐 다니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뒤에 깨닫고 돌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바로 돌탕인 거죠. 네. 돌탕. 네. 다 우리가 탕자에 다 들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인류 자체가 다 탕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자, 귀가 20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깨달았으면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회개 열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면 몸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3M으로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많이 얘기했죠? 3M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세 가지를 첫째는 마인드. 두 번째는 마우스. 입으로 신해야 돼. 마우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 예, 몸. 그래서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예, 세 번째는 몸으로 해야 돼. 근데 몸을 써놓고 하니까 마음이 돼요. 엄마들은 다 몸으로 합니다. 몸으로 일해.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기서 자각했으면 깨달았고 회개했고 믿음을 가졌으면 움직여서 여기까지 와야 되죠. 몸이 와야 돼요. 이 돌아온 탕자는 그래도 이렇게 추락했지만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굉장한 이게 얘기하기가 편해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여기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의 과정이 뭐가 없냐면, 이 과정이 없어요.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요, 사실 여기에 있는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를 한번 잠깐 보십시다. 아버지는 세 번째인데, 두 번째로 떠났어요. 아버지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 아버지는 지금 탕자가 밖에 나가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아버지는 뭐 하셨을까? 따라서 하세요. 학수고대. 예, 대학교 이름이 아닙니다. 예, 학수, 학자예요. 예, 수, 머리 숫자예요. 고통, 고자고 대자가 기다릴 대자예요. 그러니까 학이 머리를 들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실제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먼저 알아봐요. 먼저 알아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먼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 품으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 마음 자체가 측은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측은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되면서 이게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어요. 먼저 봤기 때문에 먼저 달려갈 수 있지만, 아, 달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또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아버지는 오늘 말씀에서 달려갔다는 것은 사실 뭘 의미하냐면, 원래 신명기 21장 17절,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만약에 너희 아들이 부모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이렇게 타락하게 살아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를 동네 사람 앞에 보여주고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죠. 무슨 성경이, 구약은 무서워요. 아, 하는 사랑의 하나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갔을 때 뒤에 말씀 보면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소문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뒤에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목을 어긋하고 안고 입을 맞추니라. 원래 이제 남미나 그 중동이나 이제 볼에다가나 또 가까운 사람들 입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하면 인사를 하거든요. 아, 그럼 얼마나 더 힘들었니? 우리 자녀들 이뻐할 때 다 부모들이 자녀 어렸을 때 그렇게 하죠. 이건 뭐냐면 이 자녀가 이렇게 돌아와서 동네 사람이 먼저 보면은, 야, 너 부모한테 불순종하고 너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며칠 만에 다 팔아가지고 도망가, 이건 가출이지, 이게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다.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너는 죄인이야, 이 말이에요. 돌 맞아 죽을 이 죄인을 아버지가 나가서 그 아들을 감싸는 겁니다. 내가 대신 이 숨어 창피하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돌아올 때, 와, 떵떵거리고 출세해가지고 세상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아, 부모도 얼마나 떳떳하고 기분 좋겠어요? 다 망해가지고 거지로, 그 돼지막에서 일하다 왔으니까 돼지 똥 냄새도 날 테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그 창피한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나가서 감싸는 겁니다. 내가 대신 수모를 당하겠다. 내가 대신 다 너를 품고 용서하고 타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얼마나 죄된 몸으로 왔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모와 수치와 고통과 죄악의 모든 걸 대신 갑니다. 누가 나를 돌 던져도 내가 다 맞겠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을 때 얼마나 이 아들이 감동했겠어요? 이 아들이 감동하니까 여기서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용서하셔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겠습니다. 얘기할 때 종들에게 명해서 아니다. 종들에게 이제 옷을 또는 가락지를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새로 신키도록 그렇게 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 여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사실은 아버지 제가 재산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다 써버렸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냥 있는 모습, 추한 모습, 죄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만 돌아왔는데 주님은 다 품어주셨어요. 주님은 이미 따라서세요. 이미 용서하셨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요. 정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지어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정말 저 이렇게 왔습니다. 오기만 해도 우리 주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거예요. 이사 43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였사오니 도말했는데 도말한다는 것은 이 칠을 해서 보이지 않게 지워버린다 그 말인데 도말을 하였으므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주님께서 이미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말씀에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따라서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고 나니까 뭐가 이미 용서를 하고 계셨지만은 와서 회개 고백을 했을 때 회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종들에게 명해서 너희들은 나가서 옷을 입혀라 말이죠. 신분 회복입니다. 이미 신분의 아들이죠. 아들로 늘 생각했지만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새 옷을 입히게 됩니다. 스가랴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거기에 제사장은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그러면서 뭐라면 이제 내가 너의 죄과를 제하였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새 옷을 입힌 것은 이미 죄를 용서해서 새 옷을 입은 새 신분의 회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가락지까지 껴줍니다. 이 가락지 반지입니다. 이거는 아들됨의 신분만이 아니라 아들됨의 권세까지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41장 42절과 43절을 보면 바로 요셉에게 바로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넣어서 주게 되면서 네가 앞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총리가 될 것을 말씀한 걸 보게 되는데 아들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는 새로운 사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이렇게 그를 바꿔주시면서 뭘 하고 있냐면은
오늘 말씀 전체 분위기 같이 가는데 따라서 하세요. 축제. 예,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잔치가.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려라.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 잔치는 따라서 하세요.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여기 떠나간 거 죄악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갔지만은 다시 회복해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된 그 인생에 대해서 구약에도 바로 화목 제물이 있고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는데 바로 이 화목 제물을 먹고 함께 기뻐하는 잔치를 여기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옛날에 이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거 지금 여기까지 가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쁘시는 놀라운 잔치 속에 이미 들어와서 주님이 주신 베푸신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하는 바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 이 첫째 아들은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들어오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종한테 물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노하게 되어서 동생에게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 저 사람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돌아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진탕이 되는 거예요. 예, 진흙탕에 빠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동생은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까지 수마일, 수천마일을 떠나서 지금 멀리 갔어요. 원래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약 한 400만 정도가 해외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거기 가서 도움 요청하면 잘 도와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이방인한테 가서 종로로 사는 이런 인생까지 추락한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 탕자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된 이 모습의 탕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탕자의 모습도 또 역시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탕자가 있고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러니까 분노하니까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아버지가 나오시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합니다. 야, 잔치에 들어가자. 여기서도 아버지가 먼저 이 달려 나가셨어요. 여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나옵니다. 근데 나와서 뭐라냐면 이제는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게 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든. 나와 내 친구들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가지고 나를 즐겁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불평을. 여기에 이 마음이 물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충분히 어떤 면에서 이해도 돼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에 뭐가 되면 내가 이렇게 했다 자기의 의의가 들어있어요.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 자세히 한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섬겨서 그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여기서 섬겼다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건 종된 개념입니다. 똑같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 밭에 일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신분은 겉으로는 아들인데 그의 마음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그랬어요.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 이게 굉장히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회복된 친밀한 관계는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우리 신앙 생활인데 종으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할 때도 종으로 일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것
이 진탕과 똑같은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자, 자기의 의를 나타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 내 동생이라고 말, 동생이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 내 벗은 나오지만 내 동생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당신의 아들.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현 나와요. 그런데 정죄하게 되면 뭐가 없냐? 지체의식. 가족의식이 없어요. 우리 교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개념 안에서 이 하나님의 권속들, 이 패밀리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 첫째 아들은 지금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 아직 관계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죄, 마지막 따라서의 차별. 예, 차별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동생은 탕자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죄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것도 품으십니다. 31절에 보면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는데 바로 내 것이 내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 즐겁고 기쁘고 한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끝나 그렇게 끝납니다. 오늘 32절에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만 해주고 그냥 끝나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야 될 파트가 여기 남아있어요. 지금 이건 영적으로 보면 비유적으로 첫째 아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의미한다 보면 이쪽은 이방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봅니다. 또 세리들, 그 창녀들, 정말 그런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인생들, 이런 인생들까지 주님 받으시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결국 어떻게 하냐면 돌아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누가 보면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비유의 바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두 아들의 비유 생각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돌탕도 또 진탕도 또 재탕도 정말 모두 다 우리가 주님 앞 돌아오면 주님을 받으시고